안녕하세요, 여러분. 레블입니다. 오랜만이죠? 그쵸? 자, 오늘은 머리를 자르러 갈 거예요. 배우 고준희님이 쇼컷으로 자른 미용실에 그 청담동 샵에 친분이 있는 디자이너분이 계셔서 고준희 청담샵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엄청난 길치예요. 어? 여긴가? 싶었지만 역시는 아니죠. 샵에 정원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풀만 보고 그냥 달려들었던 거였어요. 못 봤던 골목인데 여기 있었어요. 로앤로우 이거예요. 아까 분명히 없었는데 어디로 올라가지? 아, 여기구나. 아까 그럼 그 마당이 로앤로우가 맞았나 봐요. 여기 있어. 맞아, 아까 이 마당 맞아. 안녕하세요. 카일님 계시나요? 아, 네. 그 짐 먼저 맡겨도 돼요? 아, 네. 넓다. 제가 레스토랑이랑 헷갈린 이유를 아시겠죠? 피팅룸 이렇게 있어요. 안녕. 지쳤어. 너무 헤매서. 화장실도 있고. 오, 남자 화장실. 오, 남자 화장실. 이쪽은 메이크업 하는 쪽인가 봐요. 이렇게 있고. 안녕. 바로예요, 이름? 네. 귀여워. 와, 미용실에서 강아지 지금 키우고 있는 강아지래요. 귀여워. 가운을 입고 이쪽으로 들어갈게요. 자, 안녕하세요. 카일리, 안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모자, 머리 안 감고 와가지고 그래도 어제 저녁에 감았어요. 아, 그래요? 머리 안 감는 게 좋아요. 그쵸? 그쵸, 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박수, 오케이. 쫙! 여기 카일님. 안녕. 안녕하세요. 상담학원 볼게요. 네. 머리는 탈색했다고 들었는데. 네, 머리 제가 혼자서 철없을 시절 혼자서 탈색을 거의 10번 넘게 안 했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막 손상모가 시작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단발이나 숏컷을 생각하고 왔어요. 과감하게. 이미지 변신보다는 일단 이 머리를 좀 되살리는 게 최대 목표입니다, 오늘. 알겠습니다. 오늘 단발로 자르고요. 컬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샴푸를 하고 나서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네. 샴푸하고 다시 네. 보겠습니다. 네. 네. 머리 상한 걸 한번 볼게요. 위에서 다 상했어요. 여기요? 아니, 거긴 아니고. 그러면은 이 정도? 거기는... 상한 머리를 자른다고 했으니까 네. 이 정도 자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진짜 상한 머리 다 잘라내려면 숏컷 해야 되는 거네요? 괜찮나요? 너무 잘라야 되니까. 근데 나한테 가져온 거는 단발머리잖아요, 그죠? 네. 단발머리니까 내가 보기에는 사실 펌이나 오늘 뭐 염색 이렇게 들어가긴 했는데 지금 딱 만지면 눅눅한 노글거리는 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펌약이랑 녹아버려요. 오늘 진행할 거는 단발컷 진행하고 네. 컬러를 조금 다운 시킬게요. 네. 가을이니까 네. 추워지고 하니까 좀 차분하게 다운 시킬. 이게 근데 상한 머리에 펌 약은 못 하는데 염색은 가능한 거예요? 펌 같은 경우는 네. 모발이 약간 녹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안 돼요. 염색은 그럼 모발이 녹진 않은 거예요? 상하긴 상하죠. 상하긴 하는데 네. 손상도를 최대한 줄이는 약을 쓸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커트를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몇 년 길렀겠네. 네. 죽은 아이를 몇 년 달고 다녔겠어. 3년? 3년 됐다. 3년. 얘네 그냥 죽은 거죠? 그쵸? 그럼요. 시체죠. 내 머리카락들. 잘 가. 안녕. 자, 얼굴에 좀 잘 어울리는 톤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붉은 계열도 괜찮네. 좀
좀 차가운 계열을 피하고 핑크나 약간 바이올렛 계열 넣어도 괜찮고 핑크? 핑크? 네. 아까 섞은 거예요? 이 색깔 두 개? 제 머리카락. 염색이랑 펌이랑 당일 시술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할 수는 있어. 근데 펌이 늘어진다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손해보는 거지. 뭐하러 손해보면서 당일날 같이 해. 따로 하는 게 낫죠. 손상도도 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안 하는 게 좋고, 예를 들어 염색을 먼저 했다 하면은 염색을 하고 나서 펌을 하면 염색이 빠져요. 컬러가. 아. 반사빛이 빠지죠. 명도만 남아요. 아. 색감은 빠져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당일하는 거는 매우 안 좋죠. 그러면 어느 정도 텀이 있어야 해요? 48시간. 48시간? 아무튼. 자, 여러분 이거 궁금하셨죠? 제가 대신 물어봐 드린 거예요.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는 항상 이렇게 미용실 가면 그동안 궁금했던 거 쌓아놨다가 여쭤보거든요, 미용사 분께. 아, 그리고 가을, 겨울 두피 관리 팁도 있나요? 가을, 겨울? 네. 아무래도 건조해지니까 보습을 해야 되는데, 두피 관리 같은 경우는 실리콘 성분이 전혀 안 들어있는 두피 마스크팩이 있어요. 두피 마스크팩은 실리콘이 전혀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모공이나 그런 부분을 막지 않기 때문에 트러블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두피 마스크팩을 쓰면 보습이 되죠. 로션처럼 샴푸하고 두피에다가 모발 마스크 바르듯이 다 발라요. 아. 그리고 헹궈내면 돼요. 짠! 진짜 마음에 들어요, 색깔. 이제 한 번 더 커트를 들어갈게요. 아까는 길이만 잘라고요. 이제는 전체적으로 모류랑 질감표를 가지고. 와, 그럼 이 친구, 궁뜬 친구 차분해질 수 있나요? 아, 좀 차분해지죠. 좋습니다. 얘 집에 가서 샴푸하고 나도 이렇게 빗어질까요? 그럼요. 지금 빗어졌잖아. 네. 지금 그냥 한 건데. 저 이제 빗겨요? 그럼요. 이제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병원이에요. 일부러 집에서 드라이를 안 한다고 해가지고. 아. 제가 드라이를 하고 커트하는 게 아니고 안 하고 커트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했어요? 자, 이번에는 메이크업을 받아볼 거예요. 평소에는 스킨 로션 어떻게 써요? 토너로 닦고. 수분크림 바르고. 끝. 끝? 평소 심각한 화알못인 저한테 여러 가지 팁을 알려주셨어요. 저 몇 호 써야 돼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몇 호 써야 되냐고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몇 호 쓰셔라 하는 분은 거의 피부톤에 여기는 붉으시고, 볼 쪽에는 붉으시고, 여기 이마, 여기 라인은 이렇게 좀 붉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컬러를 조금 많이 다르게 써요. 평소에는 몇 호 쓰세요? 근데 다른 색을 사보질 않았으니까 매번 살 때마다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이번에 23호를 써봐 했다가 썼다가 안 맞으면 섞어 쓰시면 되죠. 아, 그렇구나. 그런 방법이 있구나. 맞아요. 핑크업을 아주 잘 지키죠. 추천하시는 로드샵 쿠션 있으세요? 로드샵 쿠션. 저는 제가 쓰고 있는 제품이 있는데. 와, 실장님 추천템. 내 가방 어디? 저기 가방 어디? 걔가 아직 해 이제 라뮤즈라고 들어보셨어요? 라네즈? 라뮤즈. 라뮤즈가 로드샵에 있나요? 로드샵? 인터넷? 인터넷에서 많이 구매를 하세요.
인터넷으로 많이 구매하시고 한라감이나 좀 피부결이 좀 좋으신 분들은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제 피부톤에 잘 어울릴 것 같은 화장품도 몇 가지 추천해 주셨어요. 와, 이거 엄청난 배려. 이거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기하다. 네, 이거 원래 이렇게.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를 숭덩 잘라내고 메이크업까지 해봤어요. 자, 과연 짠! 어떤가요? 저는 속눈썹을 처음 붙여봐서 조금 어색하기도 하더라고요. 머리카락을 거의 30cm? 좋게 30cm는 숭덩 잘라낸 것 같은데 홀가분하면서도 마음이 아픈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잘 보명 실장님, 뒤에는 틴커벨 씨. 카일님 아직 순서가 아닌데. 자, 우리 아중씨래요. 오늘 하루 종일 보셨는데 여러분 아중씨라고 합니다. 자, 우리 카일님. 와, 카일님.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우리 또 단발병 오신 분들 영상 보면서 치유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돼요. 자,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